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체육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. 우리 코리안들,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이채롭습니다. 장웅 위원의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평양에서 그 뭐 저 우리 코리안들 운동 다 좋아하니까 운동합니다. 그 정신 나죠. 아주 체육 좋아합니다.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고 체육 애착 많이 스포츠. 원래 100명 얘기는 했죠, 이 나라에. 한 100명 정도 국가 수반들 보고 뭐 이제 저 부통령급이니까 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조금 조절죠. 한 45명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어렸죠. 조정, 김은영 총재님, 조정원 총재님, 그 세상 떠난 이금홍 사무총장, 그게 다 가까웠죠. 그 지금도 가깝고. 이야기 못할 거 없지. 우리 영어로 통하지 않고 코리안 우리 랭귀지도 통하니까. 도핑이 마치 지금 IOC 기본 비즈니스로 지금 돼 있다 이게. 우리가 이거 샬라코 홈스나 도핑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IOC가 있나? 우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. 마치 체육은 전부 도핑하고 전부 다 강도 도둑놈만 있는 것처럼 와다가 지금 마치 이거 최고 법원처럼 돼 있다 이게 IOC에. 근데 IOC는 후임이라는 게 없다고.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나는 또 이거 개인 자격으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IOC 오래 살아있으면 모르겠습니다.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총회하니까 총회는 잘합니다.